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 수 12표 중 다 12표로 의사일정 제1항 신속처리 안건 지정 동의권은 대통령 18인이 5분의 3 이상인 12명의 찬성과 가결력 충족합니다. 자, 자리 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퇴실을 정상적으로 퇴실한 야당 국회의원을 자 오늘 회의 마무리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금 전에 제가 드린 의사봉은 개혁의 방침입니다.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주거의 정치를 풀고 죽어가는 정치를 되살리는 희망의 방침입니다. 그동안 여야 합의로 선거제도 처리했다 그렇게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되기를 정의특위위원장으로서 간곡히 바라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선거제도에 대한 여야 합의는 개혁을 하지 말자는 합의였습니다. 이번만큼은 의회 민주주의를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우리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안 될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패스트트랙을 지정해도 끝내 되겠냐고 하는 분도 계시겠어요. 그러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것은 신의 영역이지만 가능한 길에서 최선의 책임을 다하는 것은 정치인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패스트트랙 지정은 정치를 바꾸라는 국민의 열망에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해서 여야 5당이 합의로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자는 여야 사당의 의지의 산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서 최장 330이 걸리지만 선거 일정을 감안해서 연내 최종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자유한국당은 앞으로의 선거제도 논의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안건 심의와 또 선거제도 협의에 타협을 위한 노력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대를 선포합니다.